자, 10강 유닛 10의 기노구 빈칸입니다. 이제 동사 구. 예. 보니까 동사 구 빈칸입니다. 그 수능에 나왔던 거고요. 예. 수능 중에 빈칸이 제일 어렵죠, 빈칸. 단어 하나 정도는 우리가 좀그좀좀 쉽게 맞출 수 있는데 이 구가 나오면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러면 읽고 또 해석까지 해야 되잖아요. 저 선택지 다 영어 돼 있는 거. 그래서 좀 어려운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초반부에 이렇게 빈칸이 있습니다, 그죠? 예, 빈칸이 있어요. 그러면 혹시 이게 양괄식이 아닌가 하는 거 하고 또는 양괄식이 아니라면 근거를 밑에서 찾아야 하나. 예. 생각 좀 해봅시다. 자, 일단은 단어부터 먼저 보고 올게요. 단어부터. 네. 자, 피어는 동료고요. 그죠? 요거는 뭐 자주 나오는 단어고, Q는 실마리 단서. 그다음에 questionable이죠? 의심스러운. 그죠? 리걸이 합법적인 거죠. 리걸이라는데 앞에 IL이 붙었습니다. 그죠? 예. L로 시작하기 때문에 IL을 붙인 겁니다. R로 시작하면 IR이 붙더라고. 네. 반대 불법적으로. 이베이전 회피. 그라운드가, 예, 운동장도 있지만 근거에서 근거. 예. 그러니까 뭐뭐라는 근거에, 그죠? 뭐뭐라는 이유로, 그죠? associate with 하면 뭐뭐와 어울리다. 그래서 estimate가 평가단데요. 오버야, 오버. 너무 과하게 평가했어. 그래서 과대평가다. 그래서 내 실력은 5인데요. 예, 남이 평가할 때10 이렇게 평가를 주죠. 과대평가. 자, 첫 문장이 갑자기 시끄러졌습니다. 문을 닫을 수도 없고. 아, 찍는 걸 포기해야 될것 같은데. 갑자기 시끄러졌습니다. 네. 아, 됐습니다. 네. 자, 우리 모두는 케어하죠. 케어. 동사입니다. 케어. 케어가 돌보다도 있지만, 좀 신경 쓰는 거 있죠. 예, 네, 그런 것도 케어야. 그래서, I don't care라는 게 있었죠. 이게 소녀시대는 아니고, 소녀시대인가? I don't care에서. 예, 네, 라는, 예, 네, 가사 있습니다. 가사, 노래 가사. 21인가? 자, 우리 모두는 케어합니다. 뭐를요? 네, what? 네, what? 자, what? 여기 동사가 있죠? 그러면 이게 주어다, 그죠? 우리 주변에 도우주는 사람들이야, people이야, people. 우리 주변들 사람이 생각하는 것에 우리는 예, 마음을 쓴대, 신경 쓴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뭐에 대한 믿음, 세상에 대한 믿음들이요. 아, 강하게 비동사 나왔다. 뒤에 보어, 인플루언서, 수동태다, 그죠? 우리 동료들에게 영향을 받는데, 강하게. 세상에 대한 우리의 빌립, 믿음, 신념, 또 뭐,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동료들의 영향을 받는데, 실제로, when it comes to 별표치고요. 요게 뭐뭐에 관하여, 그 말이야. 동료가요, about, about. on is on. as to 있고요. 요 명사 쓰세요. regarding 써, regarding. concerning. 그다음에 지금 나온 when it comes to 있어. when it comes to. 또 on account of 부터 on account of. on account of. 예? 예. 뭐뭐에 대하여 그죠? 또 crunch에 대하여 그죠? 자, 크런치가 그 바삭바삭 그거잖아. 우리 과자 먹을 때. 그런데 뭐가 있냐면 이게 어려운 상황도 있더라고. 여기 지금 찾아봤습니다. 자, 어려운 상황에 대하여 그 말이야. 이런 경우에 그죠?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would rather A than B, 그죠, A than B. B라기보다는 A다, 그죠? A 강조입니다, 그죠? Be liked. 대부분의 사람들이 Be liked 원해, Be liked. 좋아함을 받는 거, 사랑받고, 환영받기를 원하죠. 뭐라기보다는 올바르게 되기보다는, 그죠? 어려운 상황에 내가 뭔가 잘못했어. 그 어려운 상황에 예, 올바르게 하려고 바꾸기보다는 어? 내 한 행동이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받고 괜찮아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리고 그들이 이런 경향이 tend to 동사. 다 읽어보고 가도 되고요. 다 와서 봐도 되고요. 나는 읽어보고 갈게요. 사실들을 따른대요. 사실 어떤 사실들? 아 supported 지지받아 명백한 증거. 이 end로 앞에 문장이 좀 비슷해야 되거든. 그죠? 내용이. 근데 여기는 증거야. 증거 이런 얘기 없는데. 두 번째. 그들의 판단을 신뢰해. 뭐라기보다는 동료의 의견보다는 아니죠. 왜냐하면 동료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그랬잖아. 또래 집단에 의해. 근데 이번은 안 되겠죠. 분명히 명백하게 구별해. Distinguish between A and B. Between A and B. 그들이 좋아한 것과 싫어한 것을 구별한다. 아, 우리하고 좀 안 맞죠? 우리는 또래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그랬잖아. 그죠? 그리고 다른 사람,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에서 신경을 쓰는 거잖아. 요것도 좀 아니야. Adjust A to B는 A를 B에 조종하고 맞추는 거야. 그들의 믿음을 너무 규범이야, 규범. 그들 같은 얘기를 바꿨었다, 그죠? 그죠? 바꿨었죠, 분명히. 여기 세상에 대한 그들의 믿음이 영향을 받아 그 우리 동료에. 자, 여기 우리 그들 주변의 사람들의 규범에 맞춰 말 바꿔 쓴 거잖아. 아, 요거 괜찮다. 우선순위 대중들의 관심에 흥미 또 이익의 우선순위를 놔. 그죠? 뭐라기보다는 개인의 이득보다는 대중의 이익. 아, 이거 인터넷을 이익으로 볼까? 이익? 대중의 이익에 맞춰 우선순위를, 그죠? 뭐라기보다는 개인의 이득보다는. 자, 봅시다. 자, 이것이 특히 비동사 뒤에 보호가 와 있는 형용사 맞죠? apparent, ly 빼자. 명백합니다. 그죠? 이런 경우에, 그죠? 자, 이 사람 얘를 패션으로 써, 패션. 패션. 유행이죠, 유행. 거기에서 우리는 어떤 실마리를 받아요. 다른 사람들부터. 뭐에 대한 단순한 실마리를 받냐면 What is cool? 이때 쿨은 멋진이지. 어떤 게 멋진 것인지. 예, 선생님이 가끔 이렇게 옷 괜찮은 거 입고 물어보잖아. 학생들한테. 야, 선생님 옷 어떠니? 이렇게. 뭐야? 반응에 신경 쓰는 거지. 그죠? 맨날 청바지 입고 갔다가 어느 날 면바지 입고 정장 비슷하게 입고 와서 물어보잖아. 어때? 어울리냐? 아, 이거 입고 다니니까 이렇게 안 어울려. 그러면 어떻게? 안 입죠. 영향을 받는 거지. 우린 또한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대절이야를. 자, 대신 접속사니까 이 안에 분명히 문장이 있다고 요만큼 이야기죠. 다양한 형태의 의심스러운 행동 뭐 같은 거 의심스러운 행동을 서치해즈로 얘기해줬어. 예시니까. 불법적인 다운로딩 뮤직. 음악을 불법 다운받는 거. 텍스 이베이전. 아까 했죠? 책임, 저, 텍스, 세금 회피. 세금 탈세. 이런 거. 안 내려고 하는 거. 이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의심스러운 행동들은요. 이게 또한, 첨가야. 또한, 지지받아. 동료들에게. 예. 이러한 근거로 용인되는 건지 inadequate 부적절한 건지 부적당한 건지. 그죠? 모두가 그거 해. 야, 남들 다 해. 뭐야? 받아들여진 거지 뭐 이렇게.
모두가 그거 한대잖아. 뭐야, 음악 불법적으로 다운받고, 그죠? 세금 안 내려고 하고. 하지만 자, 이 하지만이 역접인지 정보의 추가인지 반복해서 강조하는 건지 눈여겨봐야 돼요. 부탁하는데 however가 무조건 역접만 있는 건 아니더라. 네, 정보의 추가도 있고요, 대조 사례도 있고요, 앞에 한 거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도 있더라, 그죠? 우리가 읽는 경우에서 이런저런 것들, 그죠? 우리가, 그죠? 우리 나를 포함해서, 데디야, 우리의 편견들을 무시하는 것들을 읽고 좋아라 해? 그건 아니죠. 우리의 편견을 반응해주는, 그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죠. 우리의 태도를 공유한 사람들과 잘 지내는 그런 경향이 있다. 이 associate는 to extend to read, 아, 미안합니다. tend to read, tend to associated야. 미안해. associate with야. 우리의 편견을 반영하는 것들을 읽고, 그 다음에 우리의 태도를 공유하는, attitude. 우리의 태도를 공유하는 사람들과 같이 지내는 경향이 있다. 있기 때문에, 그죠? 우린 때때로 과대평가하죠. 뭐를? 어느 정도까지? to. 이 to는 원래 여기 있던 거죠, 그죠? 그 extend가 뒤에 있던 거죠? 어느 정도까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도까지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때 as는 대로야. 우리가 두는 저기 think를 받았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도까지 우리는 때때로 과대평가를 해. 이것이 알려져 있다. 뭐로써? The false consensus effect라고요. 네. 이태리 책으로 썼어, 그죠? 예. 네. 합리적 착각 효과로써 알려져 있다. 그 말이에요. 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자, 문제는 이제, 예, 뭐, 저, 이거 A번 표현 했죠? 어법사 틀린 거 했죠? 예. 여기 형용사 자리인데 부사 썼어, 그죠? 모든 사람들 하는 게 뭐 있어요? 불법적으로 음악 다운받고, 예, 세금 회피하는 거겠죠, 그죠? 예. 여기까지 했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